오늘 신기한 마우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일벌 꿀벌, 일명 꿀벌 마우스인데, 아이플라이텍에서 나온 AI 마우스입니다. 일단 휠 부분은 기가 막히게 편하게 잘돼 있어요. 마치 게임 마우스처럼 잘돼 있고, 오른쪽, 왼쪽 편하게 감각적으로 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녹음 버튼이 있어요. 마이크 버튼. 얘를 누르면 내 음성을 인식해서 정확하게 저한테는 저는 한 99%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따로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얘가 쳐줘요. 못 믿으시겠죠? 제가 해볼게요.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메모장을 띄워놓고 여기다 놓은 다음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낮에는 한강 공원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먹을 예정입니다. 같이 드실래요? 와. 키보드 칠 필요 없죠? 야, 요 상태에서 제가 요걸 또 영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정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 녹음 버튼을 누르면 얘가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 좀 약간 잘렸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정한 다음에 얘를 누르면 번역을 합니다. I'm going to Han River Park to eat fried chicken with my family. 번역을 해줬죠? 조금 어려운 문장 한번 해볼게요. 뉴스 문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얘가 인식을 할지. 제가 스피치 학원에서 연습하는 뉴스가 있거든요. 외우고 다니는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와, 마침표까지. 이야, 요걸 번역해 볼게요. 자, 요 부분을 또 범위를 정한 다음에 음성 버튼을 눌렀더니, 이쪽에서 눌러야겠네요. 자,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여기서 눌러 볼게요. 자,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와우. Premier Han Myung-suk talk about the location of the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at 10 o'clock this morning. 와우. 기가 막히죠? 사람이 치는 오타보다 적어요. 우리도 이렇게 치다 보면 오타가 나잖아요. 이건 꼭 메모장이 아니라 그냥 뭐 검색이든 워드든 어디든지 이렇게 치면 되고요. 또 번역할 일 있으면 드래그해서 번역하면 되니까. 제가 그냥 막 떠들어 볼게요. 지금 떠들어 보죠. 자, 이 마우스만 있으면 이제 번역도 필요 없고 원하는 대로 키보드 없이 쓰실 수 있겠죠. 꼭 메모장이 아니어도 쓸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도 했죠.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기가 막히다. 엔터 치고 이 마우스로 이제 컴맹에서 탈출하시고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에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컴백을 탈출하시고요. 컴백을 컴백으로 했네. 이런 오타가 있어요. 솔직하게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컴맹에서 탈출하시고요. 되네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았던 거네. 발음 연습도 되겠어요. 이 마우스 쓰시면 발음 연습도 되겠어요. 발음이 안 좋은 분들은 마우스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와, 우리 저 스피치 훈련할 때 이걸로 연습해야겠네. 이걸로 스피치 테스트 해도 될것 같아요. 아이플라이텍의 AI 스마트 마우스, 일명 꿀벌 마우스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